세종문화예술회관. 푸른 바다가 펼쳐진 듯 온통 푸른 빛깔의 전시회가 눈길을 끕니다. 허은선 작가의 눈이 부시게 지구별 이야기. 자연과 인간 그리고 지구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2023년도 원주에서 이 허은선 작가님과 함께 처음으로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.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 하셨고 또 이런 전시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셨어요. 그래서 이 도시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뭔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. 하얀 바탕 위 아래를 향해 떨어지는 파란 물줄기. 추상적이지만 색채와 이미지에서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. 허은선 작가에게 푸른색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제 작업의 블루는 단지 컬러로서의 블루가 아니라 심리학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람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두려움, 공포 이런 것들을 이 블루가 정화하는 능력이 있고요. 또 무엇보다도 블루는 나는 어디 있는가라는 지표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지표가 되는 이유가 바닷물이 파랗지만 바다에 가서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었을 때 더 이상 파랗지 않습니다. 내가 있는 곳에 따라서 반사된 그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. 허은선 작가는 피카소나 르누아르가 참여했던 프랑스의 전람회 살롱 도톤느의 작품을 출품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아왔는데요.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 지구적인 아픔을 경험한 후 희망과 자유를 향한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왔다고 합니다. 특별히 눈이 부시게라는 이 연작들은 제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또 사람과 자연을 잇는 그 소통의 역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. 제가 우연히 나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 속 안에 내면의 나무 보이지 않는 그 내면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 눈이 부시게는 나와 나를 잇는 역할을 하고 나와 너를 잇는 역할 그리고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와 지구 이렇게 점점 넓혀가면서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기를 원했습니다. 전시회 첫날 특별한 공연이 마련됐습니다. 프랑스에서 온 앙상블 연주단과 비디오 아트 작가들이 함께한 공연. 음악과 영상, 회화가 하나로 융합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. 평상시에 좀 접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. 아이들과 함께 와서 봐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오픈과 함께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파란색에서 주는 그런 생동감, 생명 같은 그런 영감을 함께 얻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현대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제시해온 허은선 작가. 전시회 기간 중 작가는 다양한 퍼포먼스는 물론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작품을 매개로 한 진솔한 소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작업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. 또 블루와 제가 사용하는 컬러가 순금인데 순금과 블루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치유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